김창렬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출신이다. 악동 양아치 그룹 DJ DOC의 주먹을 담당했던 그는 폭력전과 사범인 이하늘보다 성격이 더러웠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함부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주먹을 내지르는 걸로 악명이 높아 별명이 메두사였다고 한다. 정식적으로 보도된 폭행사건만 17건, 그중 실제로 구속 수감된 것은 4건으로 본인 피셜 실제로도 감정조사를 못한다고 인정했으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랑인 것 마냥 유쾌하게 에피소드로 자랑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말싸움까지 합친 공식 싸움 횟수는 100여 건에 달하고 최고 합의금은 7,500만원, 그동안 합의금으로 물어준 돈은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과거 김창렬을 모델로 한 편의점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판매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창렬이 광고한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고, 이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김창렬이 광고업체에 1억여 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말이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평소 본인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했고, 재판은 패소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했다. 1999년 7월 김창렬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 당시 택시기사 A씨와 승객 B씨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사고 이후 500m가량 달아나다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6%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상남자 창렬이 형에겐 그딴 건 없었다. 그는 사건 직후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창정과 현피를 떴다. 과거 김창렬은 연예계에서 여자를 밝히기로 유명했다는데, 90년대 인기 가수였던 김현정을 놓고 연예계 4년 선배인 임창정과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김창렬은 김현정과 사귀고 싶어 했기에 다른 남자 연예인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협박을 하고 있었으나 임창정이 이를 무시한 게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김창렬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연예계 선배인 임창정에게 온갖 말싸움부터 주먹질까지 했다고. 2014년 김창렬은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신해철의 사망 소식에 분노해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고인의 발인식 날에는 야구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한번 비호감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병역 면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는데, 2002년 조사 결과 김창렬이 질병, 전과, 학력 등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 비리로 면제를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 김창렬은 첫 신검에서 방위병 판정을 받았고 5년 뒤에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면제를 받게 되었는데, 병역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창렬의 아버지가 병역 청탁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병무청은 김창렬의 면제 처분을 취소했지만 당시 김창렬의 아버지가 병역 비리 수사 전 세상을 떠나 소송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불효자다. 과거 김창렬의 어머니가 간 질환 때문에 위독해졌고 병원 측에선 김창렬에게 간 이식을 권했다고 한다. 문제는 간 이식 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수술을 앞에 두고 김창렬은 그저 겁이 나서 병원에서 도망쳤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간 이식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다고 한다. 2021년 4월 이하늘의 친동생 이현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김창렬이 SNS를 통해 이현배의 사망을 추모했으나 이를 본 이하늘이 내 동생은 네가 죽인 거다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논란은 시작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DJ DOC 멤버 3명이 N분의 1로 제주도 토입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정재용이 그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며 빠지자 김창렬이 이현배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이현배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등을 처분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제주도에 직접 거주하며 리모델링 시공 및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하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창렬이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갑자기 발을 빼자 순식간에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되었다. 결국 리모델링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된 이현배는 빚을 진 채로 생계를 위해 건설 일용직과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배달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났고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당시 돈이 없었던 이현배는 MRI 검사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 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하늘은 이 모든 사실을 동생의 비보 이후 접하게 되었고, 분노하던 와중 김창렬의 말도 안 되는 추모 멘트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 참고로 김창렬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언론계 인맥의 힘을 빌려 언론 플레이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하늘이 심신미약이라서 그랬다, 이하늘 측근이 말하길 둘의 오해는 풀렸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올라왔지만 이는 싹구라였다. 정말 창렬스럽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다. 이상이다.